하려간다. 오늘도 슈퍼도그 형이 1등을 내나? 과연 두둥 누가 1등일까? 두두둥 둥두루둥 둥둥 어, 숭구리당당. 누구야? 박 교진? 경진? 박경 박경진 형 1등. 슈퍼도그 형이 내가 볼 때는 오늘 안 왔어. 오늘 시간이 오늘 달랐나? 무지 빠른 제비 형은 1등. 콜드스틸 블로장생 기원. 김수민 형 2등. 냉철 고양이 형 3등. 밥형 4등. 4등까지 나왔다. 정자동 택더리 형 5등. 바람가을 형 6등. 아, 진짜 택배 하나 보다. 홍장군 형 7등. 똔무 형 8등. 그렇다니까. 뭐야, 내 화면에서 내가 1등이었는데. 진짜 범이범이 형 9등. 윤 사장님 둘째 축하드려요. 윤 사장님 둘째 났어? 9등. 자본가 김형 10등. 이샘 형 11등. 없어, 뒤는. 서병형 감사합니다.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형. 아, 오늘 저거 한다고? 출산 축하 뭐 이런 것도 하나? 뭐 그런 거 하나? 뭐 좋아하지? 윤 차장? 뭐 하나? 윤 차장님이 좋아하는 걸 사, 그런. 애기 낳는 엄마가 좋아하는 걸 아, 사야지. 그래? 그런 거야? 그럼. 애기 엄마가 내가 알아서 보낼 거야. 애기 엄마 이렇게 누워 있는 거잖아. 아빠는 돈 벌러 나가서 돈 벌어 오느라고 힘들고. 그냥 누워만 있으면 돼도. 때린다, 내가 대신. 내가 뭐다 봤는데 옆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누워만 있더만. 어? 갓 긍정의 힘, 냉철 형,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 나는 그때 내가 사람들이 나한테 선물을 안 주길래, 역시 인간관계가 잘못됐나 아, 했는데. 슈퍼도그 형 왔네. 아, 왔네. 때리래. 레오 형, 냉형 블랙티 잘 어울리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이온 킴 형, 네오야 안녕. 지금 이거 티셔츠, 안 그래도 어제 어떤 형이 메일을 주셨는데, 자기가 15년 경력이고 옷은 자신 있대. 근데 이렇게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를 봤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이 옷을 하시는 분이야. 양복 이런 걸 하는 분인데 우선은 이분이 하신 말씀이 다 맞아. 뭐냐면 티셔츠가 그냥 단체 티 뽑는 거는 뭐 누구나 할수 있고 쉬운데 퀄을 내려면 원단, 핏, 나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 차이가 나오거든. 확실히 막 제냐 티셔츠 이런 거 보면은 좋아. 좀 이렇게 막 명품 티셔츠 이렇게 보면은 좀 달라. 이렇게 보면 이거 이게 다르고. 사실 내가 이거 며칠 이거 입어 이거 왜 입냐면 이게 지금 사실은 요게 우리 같이 사업하는 사람 거기서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 이걸로 뽑을까를 하건데 이거 나쁘지 않거든. 일단 이건 목이 쬐 보여. 아니야, 목은 너무 좋아. 딱이 정도는 딱 좋아.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적당히 만들어서 적당히 그냥 문구로 해서 적당히 할 것이냐, 그냥. 근데 내가 내 성격에는 나는 사실 아까 그때 그옷 하시는 그 형님 얘기가 맞아. 그 형이 이제 사업하시는데 그 형이 만나서 핵 고퀄로만 내가 왜냐면 뭔가 물건 살때 예를 들면 내가 그거는 뭐 애플에서는 안 만들어. 근데 아니 돈을 더 받고 좀더 해코컬로 해서 해가지고 내가 그게 필요해서 가끔 이제 연습 도구 같은 거 있는 거야. 그냥 그게 필요해서 사. 근데 필요해서 사는데 아 이거 퀄좀 올리면은 쓰면서도 기분도 좋을 텐데 쓰면서 기분 나쁜 케이스도 있지. 아 이것도 좋아.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해코컬로 그냥 좀 샘플을 좀 보고 틀림없이 HK 형 오늘도 감사합니다. 무지 빠른 제비 형? 와 이거 보니 W 티셔츠 명품 브랜드 싸빠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명품 그런 수준으로 코를 뽑은 지 저번에 이게 조트브가 그걸 뽑았잖아. 티셔츠 뽑았는데 총체적 난국이야. 우선 그 원단은 반팔티로 쓰는 원단이 아니야. 나는 내가 옷을 조금 알아. 내가 조금은 알아. 반팔로 쓰는 것은 우선 원단이 아니고, 또, 이제 원단부터 틀렸고, 바이어스도 그렇고, 거기다가 단가가 그게 비싼 단가야. 그래서 단가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얘가 주 7일 티셔츠 만드다가 엎어졌어. 근데 나는 사실 그렇게 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 중이야. 그 우선은 샘플을 그 형하고 한번 해보고 그 형하고 샘플 해보고 이제 아니다 싶으면 그냥 우리의 추억과 취미를 각각 한 장씩 나눠 가지면서 하는 그걸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그거를 막 파는데 몇 장 팔 수 있을까? 이게 몇, 이거 옷은 몇 장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 그치. 몇 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가격 두 배 넘게 차이나. 6천 마녀형 W하고 있다 볼게요. 방송 감사합니다. 히리처 런닝 셔츠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실생활에 또 도움 들고 내가 딱 입고 다니다가 뭔가 상사가 막 욕하고 했을 때 거울에 비친 딱 그 W를 보면서 참는 거지. 일종의 옷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돼. 맥날려 형 WB WS 티셔츠 얼른 만들어요. 옷 안 갈아입고 그것만 입고 다닐게요. 아니 나도 입고 다니고 그게 의미가 있거든. 김창환 형 형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근데 의미가 있는 걸 이걸 갖다가 핵 고퀄로 갈 것이냐, 단가 건조기 돌려도 안 후줄근해지는 것도 중요하고. 아 이것도 나쁘지 않아. 여기도 이 옷을 잘 선주문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선주문? 선주문은 미리 뭐야? 주문을 받은 거지. 뭐를? 아 선주문을 몇 장을 할지 다 예상이 되고 하는 거지. 선주문을? 선주문을 한번 그러면 깔끔하지 해볼까? 선주문으로 남는 재고도 없고. 남는 재고도 없고. 아 그러니까 조금 사이즈랑 그런 것들. 사이즈는 기준이 이거는 이거 핏이 약간 그 완전 루즈 핏이야. 이건 완전 루즈 핏이고 조금 어린 내가 이제 이 루즈 핏을 입고 어제 돌아다녔는데 그래도 어울려. 어울리지 아니야? 이거 딱 모자 쓰면 어울려. 이거 딱 하고 모자 쓰고 바지도 약간 루즈한 내 거 스웨트 팬츠 딱 입으면은 추닝 딱 입고 딱 하면은 딱 흑인 뒷골목 딱 예, 원주민 같은 딱 그런 느낌 나. 원주민 느낌. 별실 아빠 형 열심히 떠보려고 이따가 볼게. 냉철 입는 가이드에서 감사합니다. 아 ASCN 또 오셨군요. 잘 받으세요. 내가 1등 핵고콜로 가자. 어차피 오래 입을 거면 그분 말씀이 맞음. 가능하면 폴라 티셔츠도 만드는 거 어떨까. 라운딩 때 입고 나가게. 그리고 스티커 이런 거는 만들 생각 없어. 내가 동호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냉철 신공은 참을 수가 없지. 스티커 차에, 붙이는, 차에 붙이는 거? W 그걸로. 내가 차에 스티커를 딱 나도 차에 스티커가 있어. 차에 스티커를 내 카니발에 딱 하나 붙여 있어. 뭔지는 자기는 알지. 애플 스티커가 붙어 있어. 스티커 그거 왜 붙이는지 알아? 알아 몰라. 같은 카니발인데 내 차인지 딱 알아보는데 애플 스티커를 유리창에다가 유리창은 뗄 수 있거든. 그리고 그거 하나 딱 붙여놨는데 그 정도 퀄리티로 좀 디자인적으로 예쁘게끔 냉철 TV. 근데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그건 스티커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티셔츠는 괜찮은데 W 또 모르잖아. WB WS를 갖다가 차에다 붙여야겠다. 좀 도안을 아 그거를 그래야겠다. 스티커도 뽑아서 아니고, 패키지로 그거. 해야겠다. 형민우 형 냉형 아 점점 커지는데 이게 짐좀 일이. 냉형 검은색도 잘 어울리네. 스티커도 이게 그 종이 재질이 아니라 비닐 재질로 들어가야 돼. 비닐로. 알지? 그래야 진짜 10년 내도 스티커가 그 스티커 그게 남아있어. 그대로. 무지 빠른 재변 해코컬로 가요. 냉천지 티셔츠 잘못되는 거 바라지 않아요. 그치? 해코컬로 가는 가야겠지. 이상 그 이상 루즈핏 좋습니다. 형님 선주문 좋은 것 같아요. 이상수 형 저는 형님과 같은 사이즈로 한 개 선 예약할게요. 따라쟁이 김수민 형 옷이고 뭐고 냉면에서 사는 거 돈 안 아깝게 가는 게 맞아요. 고콜로 가는 게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 만나봐서 그 형 한 만나봐서 좀 한번 디자인이랑 한번 그 형하고 몇 명이 자기 티셔츠 그런 옷 하는 사람이 사업 제안을 주셨어. 사업 제안을 주셨고 우리도 자체 그게가 있어. 근데 우리 그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차분히 하겠어. 아 일이 또 늘어나네. 그냥 우리 거기 딱 맡겨서 딱 얘기하면 도 한번 해가지고 디자인까지 딱 다 끝나는데 이게 저거 하네. 그냥 심플하게 가야지 뭐. 심플하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앞에는 나이키 같이 왼쪽 아래 작게 WB WS 이렇게 들어가고 등에 크게 해가지고 W하고 워크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폰트만 무늬를 넣지 말고 폰트만 그냥 좀 그냥 나이키나 메이저에서 쓰는 폰트 있잖아. 그 폰트로 해서 넣으면은 간단할 것 같아. 그 다음에 핏하고 원탄 안 돼 창피하다고.
근데 원단하고 칼라만. 칼라만 넣으면 되는데 검은색에는 형광색이나 노랑색 텍스트를 넣고 흰색에는 빨간색 텍스트를 넣을까? 흰색에는 빨간색 텍스트를 넣을까? 검은색에는 형광 텍스트가 제일 예뻐. 그리고 흰색에는, 그래서 검은색, 흰색. 우선은 한 칼라, 흰색만 하나 먼저 제작해보자. 흰색만. 가장 기본적으로. 해보고 되면은 다음 걸로. 아, 시간이 좀, 이거 좀 신경 써야겠네. 연락해서. 아, 요새 할 게 많은데. 좋은 세상이요. 내가 주식은 파랑이지만 마음은 행복하시길. 요 WBWS 주식 오늘 괜찮은데 오늘 조금 빠지던데 나는 리탱구 형 반팔 막상 걸 한철 입고 걸레 행이야 형 그냥 해코콜로 파타고라니 싸다고 후리 그래 파타고라 근데 파타고라니가 파타고니아가 얘가 내가 그 생각해서 핏은 참 좋은데 얘네 원단 제조가 좀 특이하게 제조해 좀 특이해 근데 파타고니아가 참 좋아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이번 주말에 쇼핑몰에 가서 반팔 티셔츠 샘플로 살 걸 몇 개 사야겠어. 아니 집에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해서 그 저거는 저거 참 좋은데 만약에 폴라는 유니클로에 그 내가 맨날 입는 그 유니클로에 그 폴라 그거 있잖아. 그 원단 나름 두꺼운 거. 그 원단이 진짜 좋은 원단이야. 그리고 참 유니클로가 옷 마감도 좋고 거의 유니클로가 정석이야 정석. 유니클로가 옷의 정석이야. 퀄리티와 그게 어느 정도 딱딱맞는 쩝쩝이형 슈프림 오프 화이트 기장이 슈프림 오프 화이트는 뭐야 브랜드예요? 어나도 너 형 원우야 등판에 설거진 하고 오셨습니까? 세 개죠. 아 그럼 창피하지 그러면 무감정이 해콜콜 원에 몇 번 빨고 쭈그려지면 마음 아플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싸게 만들어 싸게 나가는 거 왜냐면 나도 안 그런 거 안 입거든. 그냥 잠옷대거든 진짜. 쓰레기 버릴 때 입고 가는 옷이 돼버리는 거야. 핫테스트 핫형. 냉머리인데 뭔들 다 찬성해요. 난 한다. 냉넬루야. 그럼요. 형 티는 고컬로 생각보다 뽑기 쉬워. 소재만 고르면 돼. 사실 고컬은 쌍종장에서 비싼 공장에서 하나 차이지. 나염은 지워져서 안 되고 전사 나염으로 가야 된다고. 여기도 저거 형인가 보다. 근데 핏이 은근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바이어스 넣는 것도 중요하고 바이어스에도 그 저기를 넣을 수가 있어. 문양을 넣을 수가 있어. 그리고 그 나염으로 갈지 아니면은 그 뭐야 이거 바느질로 가는 또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YM용 냉형 WBWB 호 리미티드 에디션 부탁드려요. 리미티드는 또 따로. 김수민이네. 질은 좋게 선택의 폭은 넓게 해주세요. 디자인 여러 개서. 아니 우선 하나. 무조건 하나. 우리는 테슬라 전략이야. 무조건 하나. 처음엔 칼라도 하나. 흰색으로 가든지 검은색으로 가든지 흰색으로 가겠다. 하나. 무조건 하나. 해서 그냥 나도 입게. 아니면 그냥 칼라를 좀 특이한 색깔 있잖아. 뭐 노란색이든 뭐든 하나가 딱 예쁘게. 그러니까 오늘 반팔만 내가 계속 우리 집에 거랑 막 돌아다니면서 이거다 하는 거를 해서 그거대로 그러면은 옷을 분해해. 옷을 분해해 가지고 그 원단 그거를 만들어. 그래 가지고 하거든. 단가도 이게 문제. 이게 조그마하고 하면은 이게 티셔츠 단가가 이게 또 확 올라가. 이게 오늘 그 사업한 형들하고 얘기해봐야겠다. 내 철학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것도 좋아. 사실 이것도 좋아. 이것도 한 중상 컬은 돼. 지금 이 옷이. 근데 그냥 막 단체 티로는 안 할 거야. 최윤지 형 감사합니다. 자본가 김 ASCL 형 병원 공개한 적 있어? 나 일부러 다쳐서라도 한번 만나고 싶네. 광고예요. 그리고 아까 지휘학생 말하려다 만 것 같은 티셔츠 치면 라운드보다 브이넥이 아니요 무조건 라운드입니다. 브이넥은 아니 브이넥은 미국에서는 브이넥 입으면 게이인 줄 알아. 게이들만 입어. 브이넥은 안 됩니다. 라운드로 갈 거예요. 라운드가 가장 우선 기본이야. 그래서 이게 잘 나오고 이게 성공해야 후속작이 나올 거야. 지우 엄마 오늘 신랑은 통기성 좋은 테니스복 같은 소재만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도 아니 나는 무조건 우선은 면 소재로 갈 겁니다. 면 소재로 가고 합섬은 또 다른 또 저기야 합섬은 우선 면 소재인데 해야 돼. 좋은 세상이야. 심사임당님 검은 티 판매하던 거
재질 좋아 보이는데요. 그 형은 아마 참 접정선에서 잘 그걸 했을 거야 아마. 쩝쩝이 형 핏은 루즈 핏으로 해서 몸도 마음도 편해지는 투자하는 느낌으로 살려주세요. 매일 입고 다니니까. 아니야 핏은 레귤러 중에 레귤러. 핏은 나는 사실 루즈 핏을 잘 안 입어. 나는 레귤러 중에 레귤러를 입습니다. 또 몸매에 자신도 있어가지고 나는 레귤러 중에서도 레귤러. 레귤러에서 레귤러가 보면은 나이키나 유니클로 완전 메이저 어? 그런 핏으로 조지아 형 냉형님 매일 갈아입게 최소 7개 가족 4명에서 27 아니 구매야 뭐 많이 사주시면은 땡큐죠. 많이 해주시면 땡큐고 우리 저기 저 JM님도 하나 사서 입고 다니겠지. 하티스트 하청 냉철형 야무져서 참견할 것도 없어 잘 만들고 아이 지금 이거 큰일 났어 이거 했다가 안 나오면 이거 괜히 이거 성장통이 형 나 운동 좋아하는데 기능성 옷으로도 하나 해주면 안 돼요? WBW 유명한 헬스 브랜드 안 돼 안 돼 지금 형들이 원한 이거는 되게 원하는 것들이 많잖아. 기능성 원단 넣어가지고 에어리즘으로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럼 안 돼. 왜냐면 아동용도 해달래. 아동용도 나오고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해보고 이거는 우선은 하나로 해가지고 아니 하나 해보고가 아니야. 이거는 딱 이제 그냥 실생활에서 입으면서 뭔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자산가로 가고 있나 그래서 나중에 자산가가 된 다음에도 딱 그 옷을 걸어놓는 거지. 내가 이대로 했더니 약간 교훈 같은 많은 걸 넣을 필요 없어. 정말로 까먹거든. 내가 살다 보면요 골프도 그래. 골프도 그 이걸 이렇게 치잖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까먹어. 그 기본을 까먹어. 그걸 다 주식도 하다 보면은 내가 원리 원칙을 까먹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만 이제 넣어놓고 우리가 그걸 삶에 이제 녹이는 거지. 가장 기초적인 거. 왜냐면 아 돈은 많이 있고 싶은데 일이 하기 싫다. 아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가 뒤에 써 있는 거지. BWS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럼 오늘은 지금 만약에 이제 일을 했어. 오늘은 무슨 날일까? 오늘의 시장 한번 볼까? 오늘 시장을 한번 보자. 아, 티셔츠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그래서 오래 걸려. 내년에 나올 수도 있어.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스타트를 안 시켜. 그리고 중간에 물건 사고도 내가 사실 이런 비즈니스 안 좋아해. 안 해. 왜냐면 와 그래 근데 하면은 애플티 같은 애플이 만약에 티셔츠 출시한다면 같은 그런 거를 해서 어쨌든 그 형 한번 막 그러면 한번 시간 내서 만나봐야겠다. 그리고 좀 샘플 티셔츠를 좀 뽑아놓고 해서 팔면서도 우선 내가 사고 싶은 거를 만들어야 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사고 싶은 거야. 그냥 아 나도 우리도 뭐 이런 거 했어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난 내가 좀 성격이 좀 아니 카페에 보니까 디자인도 이쁘게 좀 막 올려주시더라 여러분이 되게 예쁜 것도 같은데 근데 그래 디자인 그리고 그거 나도 보긴 했는데 디자인을 너무 그렇게 넣는 것보다는 아 그 이상 그 이상 형 WBWS 상표 등록하면 혹시 뭐를 나중에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 워낙 좋은 문구라서 상표 등록이나 하자. 쩝쩝이 형 살 뺄 생각 조금도 없었는데 레귤러 핏 입기에 오늘부터 티 나오기 전에 10kg 이상 빼겠습니다. 형은 사이즈 큰 거 입으시면 돼요. 사이즈는 X라지만 뽑으면 될 거 아니야. S, M, L, X라지 4개? 3개? 어? M, L, XL 이렇게? 어? 그러면 거의 M하고 L이 많지. 리더 조형 안 그래도 여름옷 사려고 했는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년 여름이 될 수도 있어요. 커먼 머니형 냉철 TV니까 냉장고 기능성 소재 냉정하게는 안 해요. 그건 아니야. 김규환이형 1% 빠지고 있으니까 W 하러 가볼게요. BW를 위해서 오늘 1%나 빠져? 아 어제 미국이 좀 빠졌는데 심근구형이 세자면 어제 파밭 계약하러 간다. 파밭 반이 조선인민공화국 쪽으로 나가 있대. 나 월북해야 돼. 나 아무튼 미래 어찌됐지 그냥 구하기로 잠수함 부대에 배치하기로 별레별령 형 2X라지로 안 돼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2X라지로 팔을 빼셔야겠는데 우선은 우리 몇 개 정도 만들어야 되나? 그 얼마에 팔아야 되나? 이거를
얼마 원가에서 얼마를 남아야 되지? 얼마를 남아야 되지? 얼마에 팔아야 되지? 한번 그만 해봐야겠다.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를 얼마에 이거 이렇게 이걸로 뽑으면 간단해. 지금 이거는 금방 뽑아. 지금 이거는 나쁘지 않아. 원단 봐봐. 괜찮아. 옷은 이 정도면은 뭐 나이키는 돼. 나이키는 돼. 그지? 나이키 일반 적어도 돼. 사실 이걸로 해도 형들이 야 이 새끼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 그러진 않을 거야. 하는 건데 한번 좀 티셔츠 전문가들 좀 만나보자고. 그래서 내가 사실 파타고니아 티셔츠 입는데 만족도가 되게 높거든. 좀 비싼 브랜드의 비싼 거를 입으면 좀 만족도가 높아.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타이틀 리스트 그 옷이 만들기 어려운 옷이야. 타이틀 리스트도 그것도 아유 ASCL 형 절 받으세요. 자본가 킴 나도 냉티비 광고 넣어볼까 하는데 우리는 투석이랑 재활이 메인인 병원에서 광고 성격이 맞을지 고민하고 있어. 냉티비가 워낙 트래픽이 잘 나오니까 문제는 아니고 사실 우리 병원이 지역에선 탑인데 전국적으로 발돋움하려면 전국 광고를 때려야 되는데 전국 광고면은 우리죠. 전국 광고면 저긴데 투석이랑 그러니까 어? 유영경령 티셔츠 해외 배송은 모르겠어. 그 해외 배송은 또 우리 그거는 저쪽 팀에서 YM형 잡수형은 싱크 디퍼런스 버핏형은 가치 투자 냉형은 WBWS 잡수형은 스테이 헌거 아니야? 스테이 헌거 아니었어? 바람가을형 형 입는 티셔츠 보면 항상 재질 좋아 보이더라. 스커트 이마트 배당 감사해요. 손님 맞을래요. 후속장은 시우류의 저스트 두익 티셔츠. 그 나이키에서 고소 들어올 수 있어. 반갑지 않냐. 뭐든지 만들면 다 살게 형. 곧 출산인데 수유하면서도 입을 자신. 아 곧 출산이시나 보네. 먹방형 XL 이상은 안 돼 돌아가 하면서 전 뚱뚱이 X3라서 XL 3개 오려서 붙여 입는다고. 우선은 좀 만약에 이게 좀 됐다 그럼 사이즈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션 S형 빨간 슈퍼챗 정도는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빨간 슈퍼챗 티셔츠에다가. 응? 그래? 오늘 이제 주식 정도? 오늘 주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식 오늘 짧게 하고 이제 아 다음 주부터는 좀 바꿀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오전에 볼일을 보고 점심을 먹고 나서 방송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내 인생에서 가장 안 중요한 게 방송이야. 가장 안 중요한 게. 근데 너무 중요한 순간에 지금 하고 있어. 미안해 형. 내가 너무 솔직했죠? 그냥 이게 장중 방송은 이거는 그때는 이 시간이 좋았는데 그 시간에 할 일이 생겼어. 중요한 일이 생겼어. 이제 오전에는 저 인형들 다 들어왔나? 어? 입고 됐나? 빨리 눈 붙여야지. 인형 눈도 붙이고 어? 편지 봉투에 이제 풀도 붙여야 돼 가지고. 그리고 피자 박스 접고 준비돼 있나? 피자 박스 접어야 돼서. 넝푸령 어젯밤 꿈에 드디어 냉철님이랑 윤차장님 나왔어요. 엄청 설레고 떨렸던 기분 지금도 생생해. 만나서 반가워요. 워크하고 방송은 퇴근해 볼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임그로스요. 형 나 상장사 중에 잘생긴 회사 조법으로 재직 중인 잘생긴 회사가 어디지? 잘생긴 나이스에 있구나. 나이스 아니면 뭐지? 응? 내가 도움이 됐겠으면 뭐든지 열정적으로 도울게. 형이 좋아하는 샘플티만 가지고 오면 더잘 만들 수 있다고? 나이키? 잘생기면 영업무역? 안 그래도 내가 한섬 있구나. 한섬이 옷 진짜 잘 만들고 공장 엄청 커. 콜 떨어지게 티셔츠 업체 맡기면 학교에서 입는 학급티처럼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 맞아. 그리고 사실 이런 대형 업체 하는 데가 해서 하면 나는 안 그래서 나 그 생각했어. 한섬이나 그 큰 데 하는 운영하는 데 있잖아. 근데 우리가 몇 장을 뽑을지인 거야. 사실은 그런 데서도 만장이요. 그래도 만장은 돼야 돼. 1000단이 얘기하잖아. 1000장이 2000장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적어 돼. 근데 만장을 언제 다 뺄 거야? 만장을. 아, 만장 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럼
선주문 받으라니까. 선주문? 선주문으로 할까? 선주문으로 선주문을 받고 그 다음에 할까? 컬 하고 컬 해놓고 한 다음에 그래야겠다 해가지고 한삼이라고 자신 있는 형 좀 매일 주고 자신 있는 사람들 막 정말 난 컬하고 좀 가격이랑 이런 거 좀 자신 있다 해가지고 얼마 나올까 한 만 가능하지 않을까 만장? 만장 되지 않을까? 안 되나? 아니 한 장씩 우리 물 사고 막 여러 장 사는 우리 물류팀은 잘 돼 있어. 물류팀은 저거 안 돼. 제이문형 그래 사람들 선물도 해주고 그렇잖아. 제이문형 US 아 감사합니다. 앤드류 양념 형 나도 눈 안 달라는 인형 좀 보내줘. 좀 눈 좀 붙여볼래니까 한 마리 형 내년 눈 붙일 시간에 방송 해줘서 감사해요. 네. 제이문형 나이키 마크의 저스트 워킷 저스트 바이 저스트 이건 괜찮다. 저스트 시리즈 괜찮다. 이거 어 저스트는 괜찮다. 나이키 마크는 빼고 나이키 마크는 들어가서 이거 하면 나이키 형 큰일 나서 우리 그 주준대 큰일 나. 우리 나이키가 왜냐면 나이키가 큰 위협을 받아. 사람들이 나이키를 안 사고 냉철 티셔츠를 사느라고 나이키 주가 떨어진다고. 주주 입장에서 그런 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 SP 형 티셔츠 다섯 장 여러 선 만장 가능하겠다. 우리가 16만 구독자거든. 만장이니까 만장에 한 장당 해가지고 단가 뽑아가요. 그건 이제 사업하는 그 이거 전문적으로 하는 이걸로 크게 성공한 친구가 있어. 지금 해가지고 좀 몇 명 몇 분을 좀 미팅을 해가지고 샘플도 좀 뽑아보고 해가지고 샘플도 내가 볼 때 의미가 있을 것 같아. 한정판이잖아. 그다음 벽에다가 딱 해가지고 그 걸어놔. 액자로 딱 해가지고 걸어놓는 거야. 샘플은 해놓고 경매에 붙이는 거지. 경매에 이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사인을 하는 거지. 사인을 하는 거야. 아, 그럼 딱 값 떨어질래나? 사인하면 값 떨어질 거나? 나는 나 되게 유명한 사람이 사인해준 거 있는데 디셈보가 사인해준 골프채. 아니 뭐 그런 거 있는데 사인해서 값이 떨어져 버렸어. 이씨. 그냥 달라니까 샘보 형 거기다가 사인을 왜 하는 거야? 적중뱅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잔장 형 제가 내년 제가 티셔츠 20장 꼭 구매하겠습니다. 얼른 만들어 주세요. 장당 10만 원인데. 징징이 형. 형 오전 라이브만 2,000명 보고 있어. 만장은 걱정 없을 듯.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3만 명은 기본적으로 내 걸 보는데 근데 사면 도움이 될 거야. 본인한테 도움이 될 거야. 자본가 나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아 조튜브 우리 누나 우리 유리 언니는 그 남성복이야. 그 니트류가 아니고 남성복이 남성복. 남성복 원단이야. 그게 남성복 원단을 한다고 티셔츠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아니야. 다들 자기 전문이 있어. 이동훈이 언젠가 나도 슈퍼챗 1등이라고 100번째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번째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장이 좀 빠지네.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서 더 가봐. 말이 되나? 말이 되나? 근데 오늘 1.2%인데 솔직히 우리 종목 얼마 안 빠져. 빠지긴 빠지는데 얼마 안 빠지고 오늘 나는 그거를 노렸어. 오늘 장은 이렇게 조금 석성하고 조정을 받고 미국이 좀 빠졌거든. 장이 지금 코스닥이 0.53 빠지고 코스피가 1.2 빠지는데 자 보통 여기서 이제 물린 사람들 있단 말이야. 여기 저항선이 있어. 여기서 좀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더 있어.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쉬었다 가는 걸로 나는 봐. 그리고 지금 시중에 돈이 많아가지고 보면 매수에 많이 쌓아놨더라고. 종목들 돈들이 매수에 돈들이 많이 쌓여 있어. 빠지면 사겠다는 돈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유 없이 빠지는 거. 미국에서는 이제 오늘 빠지는 거 이유가 뭐 뻔해. 우한폐렴이 또 퍼질 수도 있다. 할 말이 없으니까 그거 넣는 거야. 할 말이 없으니까 이미 끝났어. 우한폐렴 끝났어. 왜냐면 미국은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 50% 넘어갔어. 우리도 지금 이제 그 걱정 안 해도 돼. 지금 이스라엘은 마스크도 벗었어. 종식 선언 나왔어. 우리도 걱정 안 해도 우리도 지금 접종률 엄청나. 우리도 거의 다 말해서 2%. 저번 주에도 2%. 이번 주도 2%. 다음 주도 2%. 남들은 2% 부족할 때
하지만 우리는 2% 남을 때 이거 담아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당연히 이제 차익 실현할 사람 살 사람도 우리 샀지. 어? 살 사람 다 샀잖아. 근데 파는 사람도 차익 실현 나오면서 주는 거야. 돈이 계속 들어와야 이게 펌프질이 돼. 펌프가 똑같은 거야. 펌프 계속 여기서 바람이 점점 새는 거야. 차익 실현 새는 거야. 펌프가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좀 투입돼서 조금 쉬는 타이밍이 있는 거야.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조금 있는 거. 하티스타형 냉철형 얼굴 크게 넣으면 그거 어떻게 입고 다녀.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뭐 잘생긴 요새 잘생긴 배우가 누구 있어? 우리 땐 정우성이었는데 정우성 얼굴 넣은 티셔츠 입고 다니면 창피한 거예요. 어,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자기 얼굴이 그 옆에다 정우성 얼굴이 딱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형들 입고 다닐 수 있겠어? 왜 안 돼? 비교가 되잖아. 비교가 여기 내 얼굴이 있다고 딱 생각해봐. 입고 다닐 수 있겠냐고. 여기다가는 저기 저 어? 좀 외모 좀 안 되는 분들 김제동 씨 이런 거 넣어놓으면 입고 다닐만 하지. 내 얼굴 넣어놓으면은 나는 괜찮아. 나는 구독자도 늘어나면서 어, 저 사람 누구지? 저 배우인가? 그러면서 이거 늘어날 텐데 입고 다니는 형들이 곤란해진단 말이야. 그거 입고 소개팅 딱 나가면은 어, 티셔츠 있는 그분은 누구세요? 그러면서 그 형한테는 관심 없고 그 본인만 관심을 갖게 된다. 어? 이태수형 티셔츠 나오면 요일별로 바로 구매하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원래 나는 티셔츠를 옛날부터 얘기가 많았는데 원래 안 할 생각이었어. 근데 어, WBWS는 괜찮은 것 같아. 어, 내가 찾는 알고리즘 형 길에서 WBWST 이 부분 마주치면 기분 묘할 것 같아. 아, 나도 이거 입고 다니는 나도. 혀뚱형 지르면 몸이 맞춰진 데서 힘들게 2XL로 만들어놨는데 XL까지 만들면 안 돼? 형, 난 몸도 크고 얼굴도 큰데 이 몸에 XL 입고 다니면 풍기문란 진짜 크신가 보다. 혀뚱 형 진짜 그러니까. 이름도 뚱이네. 혀 날씬 이렇게 바꿔봐요. 이름 따라 가는 거야. 나도 이름을 콜드스틸 필명을 했더니 점점 냉철해지는 것 같아. 심쿵 고양이 세자매요. 형, 뒤태티 뒤판에 프린트하면은 어, 인기 짱일 듯 디테일을 갖다가 프린트 해가지고 어. 오늘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거의 안 빠져. 정말 오늘 막 잘 지키더라고. 예를 들면 봐, 어제 우리 뭐 얘기했던 건설주 같은 것들 그대로 버텨. 그대로 버티고 있잖아. 그게 안 빠지잖아 섹터가. 오늘 뭐가 빠지나? 아 오늘 어제 누가 셀트리온 그래가지고 봤더니 셀트리온 얼마 안 빠지네. 그 셀트리온은 나는 사실은 아주 옛날부터 난 알고 있었는데 아주 옛날 초기부터 재무제표 보고 이렇게 보면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셀트리온이 요새 좀 시끄럽더라고. 나는 뭐 저거지만 그래도 방송 초기에도 지금은 안 물어봐 나한테 셀트리온 어때 안 물어보는데 하여간 사람들 그렇게 셀트리온 나한테만 물어봐. 그럼 난 그냥 모른다고 알지만 모른다고만 하지. 알지만 모른다고는 했는데 참 그래. 주식이 참 그런 거야. 곰곰이 형 2X 만들어줘. 찌찌 낀단 말이야. 2X 정도로 그렇게 오. 내가 라지 입으면 맞아. 내가 체중이 85 뭐 이렇게 라지 입으면 맞고 내가 그 좀 빠졌을 때는 70대에서는 뭐 M 입어도 좀 핏하게 맞고 그래 엑스라지 입을 90 넘었을 때가 90 될 때가 그 정도 될래나. 십선병 아 닉네임 때문인가 여자친구가 나보고 꼰대래. 나 아직 서른인데 선비 아이디 미국도 조금 빠졌고 근데 환은 오늘 조그만데 환도 괜찮은 선이네.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오늘 핸드폰 줘봐. 오늘 뭐 했나. 근데 오늘 그래서 오늘 내가 원하는 거는 오늘 빵 떠주면은 팔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잔잔해가지고 오늘은 별로 판 것도 없고 산 것도 오늘 많이 안 샀어. 산 것도 오늘 잔잔바리로 사서 오늘 뭐 했냐? 오늘 막 한 주씩 사서 말도 안 되게 오늘 조금 왜냐면 조금 더 조정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좀 지금 조정 들어가면 조금 더 해서 잔잔바리로 근데 사긴 샀어. 오늘 같은 날도 사긴 하고 팔기도 뭐 팔았네. 반도체주하고 저 뭐야 저것도 팔았네. 의료기기도 조금 시세 좀 나온 것들 조금 줄여가지고 이렇게 차분하게 매일
할 게 없으면 안 해도 돼요. 할 게 없으면 안 해도 돼. 굳이 할 필요는 없어. 근데 그 지금 우리가 최근에 올랐던 거 시세 받았던 걸 지금 조금씩 팔았잖아. 팔아가지고 어 좀 소외주로 옮겼단 말이야. 지금 이제 그 어떤 섹터인지는 이제 다 알잖아. 그 이제 얘기했죠. 그런 우한폐렴 때문에 했던 거 우리나라만 해외는 우한폐렴 때문에 어 그런 떨어졌던 기업들 예를 들면은 봐라.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미국이 이제 모든 거에 바로미터니까 이런데 보면은 많이 올라왔어. 많이 올라왔다고. 이제 저기랑 별반 차이 없고 디즈니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 이런 엔터 비즈니스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한폐렴을 꺾고 올라갔어. 더 올라갔어. 우한폐렴 진짜 이거는 진짜 잘 찍었던 내가 생각해도 이때 아이디어는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면 월트 디즈니 내가 봤을 때는 넷플릭스로 봐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넷플릭스로 안 봐줄 때였거든. 퍼 릴레이팅 되면서 이렇게 날아간 거야.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런 상태야. 왜냐면 아 2% 부족한 게 아니야. 2% 남는 상태니까. 우리나라만. 근데 그런 것들로 조금 옮겨놨거든. 옮겨놨더니 오늘 이거 되게 중요한데 옮겨놨는데 오늘 안 빠져. 안 빠져. 왜 안 빠지겠어? 왜 안 빠지겠어? 안 올랐으니까 안 빠져? 왜 그러냐면 내가 이게 또 주식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자, 차익 실현 욕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그런데 이렇게 쭉 올랐잖아. 이렇게 쭉 올랐잖아. 그러면 이렇게 빠지는 중에서 먹었잖아. 먹었으니까 됐어. 그러면서 깐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신규로 들어간 주주들이 있어. 근데 예를 들면 막 차트 이런 차트를 내고 있다. 회사에 악재는 없잖아. 그러면 이미 팔 새끼들 다 팔았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웬만해서 안 판다고. 이미 팔 사람들이 다 이제 팔아가지고 뭐 장이 떨어지나 이제 독종들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일 때는 안 빠진다. 안 빠져. 안 빠져가지고 그런 걸 이제 옮겨놨어. 옮겨놨을 때 그러면 시장이 1.38% 빠지면 1.4% 빠지면은 내 계좌도 1.4% 빠져야 되잖아. 근데 1.4%가 안 빠져. 1.4%가 안 빠지고 0.8%, 0.9% 정도만 빠지는 거야. 여기서 시장을 비트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 남들 지수가 1% 오를 때 나는 1.1%를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서 못 먹어도 상관없어. 그냥 내 거 오르긴 할 거야. 지수가 오를 때는. 좀 몰라도 괜찮아. 상관없어. 왜냐면 개별 종목이 막 10% 20% 올라가면서 그때 쫙쫙 뽑아주니까. 요거 남들 터질 때 1.4%보다 지수만큼만 방어해도 괜찮은 거고 지수보다 조금 덜 방어를 해서 줄이는 거야. 여기서 시장을 비트를 하는 거야. 조금씩 좀 틈을 버리는 거야. 그랬다가 이제 이거 셀트리온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 셀트리온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팔 사람들이 다 전부 다 판 상태에서 장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에다가 기업 환경이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 놀이공원 연다. 놀이공원 연다 그러면은 이 비트 요거 올라가는 요 만약에 그날 1%가 오르면은 그거보다 더 올라. 3% 4% 이렇게 오른단 말이야. 거기서 또 시장을 비트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그 증거가 광민승의 티셔츠는 못 참지. 이건 못 참지. 쩝쩝이야. 길 가다 WBWS 티 입은 사람은 조용히 호우 외치고 눈인사 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봐봐. 이게 1월은 이제 지수로 따지면은 올랐잖아. 근데 조금 늦게 온 사람들은 힘들었을 건데 어쨌든 시초에 들어왔으면 먹었어. 근데 2월 3월은 까져야 되잖아. 근데 2월 3월을 조트부가 수익을 좀 냈어. 조트부 기금을 내가 기준으로 보니까 조트부가 수익이 났더라고. 여기도 먹었어. 수익이 났어. 형들 중에서도 2월 3월 수익이 난 사람이 있을 거야. 그리고 4월에서 왕창 먹었을 거야. 3월이 사실 되게 특이한 장에서 3월은 시초가하고 시가가 3021이었네. 3021이고 이 말이 3070, 그러니까 50포인트인데 꽤 많이 벌었어.
퍼센트 좀 3월이 꽤 많이 벌었고 4월도 왕창 수익이 났어. 왕창 수익이 나는 중에 또 뭘 했냐? 왕창 수익이 나는 걸 갖다가 저걸 했다. 이제 미국으로 옮겼다. 미국으로 옮기면 미국으로 옮긴 거는 이제 그건 이제 몰라. 이건 모르는 돈이야. 없는 돈이야. 이거는 이제 공군은 이제 우리의 저 손을 떠났어. 이건 마늘밭이야. 이건 이제 노후에 보면 돼. 여기만 보면 되잖아. 이쪽 코스피 라인만 보면 되잖아. 이거를 내가 때가 되면 얘기하는데 그동안 이거 얘기할 틈이 없었어. 한 두 달간. 한 두 달간. 이날, 이때도 계속 돈을 벌니까 두 달간 틈이 없는데 이게 이 꾸준히 한 사람들이 이 파워를 알게 될 거야. 이게 시장을 조금씩 조금씩. 근데 이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알 거야. 아, 오늘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 해주지? 빨리 이거 해주고 가야겠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자, 자전거를, 자기랑 나랑 사이클을 타, 사이클을. 사이클을 타는데, 내가 이제 공기 저항 계수가 조금 0.1 정도 주는, 한 1와트 정도 주는 옷을 갈아입어. 자기랑 나랑 실력이 똑같아. 똑같은데 1와트 정도 주는 옷을 딱 갈아입었어. 줄어드는 옷을, 옷 소재가 자기는 면륜, 나는 약간 뭔가 바람이 이렇게 삐껴나가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이거 갖고 우리가 여기서 뭐 서울 어디 뭐 강남까지 간다. 거기까지는 몇 메타 차이 안 나. 근데 이게 거기까지 가면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걸로 세계 일주를 한다고 생각해 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차이가 많이 나겠지. 조금 자주 사이클 타본 사람들 알 거야. 보면은 금방 쫓아갈 것 같아. 금방 쫓아갈 것 같은데 미세하게 점점 이 친구가 빨라. 그런데 그게 처음에 봤을 때는 한 10분 탔을 때는 보여. 10분에선 보여. 근데 이게 2시간, 3시간 지나가면 안 보이고 그 뒤로는 쫓아갈 수가 없어. 걔가 보이지도 않고 쫓아갈 수가 없어. 사이클 해본 사람 맞아 아니야. 그거야. 그게 계속 점점 벌어져. 근데 이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자산은 그런 수준이 아니야. 왠지 알아? 걔는 그 비율만큼만 늘어나잖아. 그 자저 사이클은 그 1와트만큼만 벌어지잖아. 근데 이 자산시장은 안 그래. 처음엔 1와트였는데 이 자산시장은 이 옷이 진화를 해. 나한테 막 에너지를 공급해줘. 1와트, 2와트가 되고 3와트가 되고 점점 더 벌어지는 거야. 왜냐면 돈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 돈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그 투자 방송, 아니 그 꼴리니 줄이니 방송에서 그 형님 하면 미치고 환장할 거야. 오늘 얼마 샀는지 알아, 오늘? 오늘도 한 10만 원인가, 뭐, 7만 원인가 얼마 샀어. 7만 원인가, 8만 원. 10만 원 안 되게 샀어. 미치고 환장할 거. 장난하나? 해보자고. 해보자고. 그 한 주의 힘을 모른다니까. 오늘, 솔직히 나도 현타와. 나도 뭐, 오늘 뭐, 주식 팔면서 와가지고 습관적으로 뭐 한 10주 팔고 하면서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나. 지금 그래도 주식 계좌에. 어? 3천만 원 있는데. 어? 3천만 원 있는데, 하루에 뭐, 이렇게, 그거를,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해. 어? 마지막 습관. 그 습관의 힘. 바른 습관의 힘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내가 사소한 건데 자꾸 애들한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사소한 거 가지고 패는 거야. 이 새끼야. 사소한 거! 아니라고! 이게! 그러면서 막 내가. 사소한 아니라고 막 하는 거야. 중요합니다. 중요해. 오늘도 필 게 없어도 굳이 손댈 필요는 없어. 오늘 손 안 대도 되는 날이야. 근데 체킹은 해야지. 체킹은 하고 오늘 좀 잘 버티는데 오늘 좀 밑단에서 아니면 오늘 터지는데 좀 할 거 있다 하면 한 주말에 조금 옮겨봐. 톡톡톡 옮겨봐. 그래가 해놓으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또 이게 모여. 정말 그 스노우볼이라는 거는 작은 거 주 자산 시장의 스노우볼은 그 파워는 막강해. 그 작은 게 막강해. 내가 그래서 골프도 내가 볼 때는 그래. 골프도 그 작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여기서 1도가 움직이면 저기서는 이만큼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그 작은 리듬 호흡. 어? 그리고 헤드가 가는 그 길이 중요하다니까. 나 지금 막 치면 잘 맞아. 막 근데 길을 자꾸 찾으려 그러면 안 맞아. 왜냐 본능과 다른 게 이걸 가야 되거든. 본능과 다르게 가야 되거든. 그래 보면은 나중에
이 보면은 아마 고수 형들 보면은 막 이렇게 해서 치는데 잘 맞아. 얘는 이렇게 연습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이거 이제 숙달이 되긴 한 거야. 근데 벽이야 그 벽. 그냥 그 레벨이야. 어? 딱 그 프로를 넘을 수 없는 프로하고는 갈 수 없는 그런 벽이 딱 생겨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골프가 그렇잖아. 어? 90한타와 92타는 엄청난 차이에요. 그 한타 차이가. 이겼냐 졌냐야. 이겼냐 졌냐. 딱 92 한타 차이로 졌어. 그건 진 거, 네 졌어요. 네. 나 20타 차이로 졌, 네 졌어요. 나 한타 차이로, 아 네 졌어요. 네, 진 겁니다. 네. 징징이 형. 마라톤 연습인데 극공 가면 돼. 믿습니다. 냉맨, 냉렐루야. 중형이 형, 78. 진짜 중요한 얘기. 이 얘기 사실 이 채널의 핵심인데. 사실 그치 형. 투덜 260년. 형 오늘 1대1 과외 선생님 편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좋은 내용이에요. 네, 오늘 이거 사실 사람 잘 몰라. 주식갱이들 유튜브 나오는 있잖아. 그 하는 사람들 잘 몰라 이런 것들. 원 테이블 형. 왜냐 오래 안 해봐서 그래. 나도 이거 15년 지나가니까는 그때 내가 성격이 사실 내가 특이해서 그걸 나도 그거를 나중에 깨달은 거야. 나는 원래 성격이 원래 그렇게 좀 꼼꼼한 스타일이 알지? 좀 그렇게 해서 꼼꼼한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성격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 지나왔더니 이게 엄청난 그게 벌어지더라고. 그래서 3천만 원 원테이블형 바다 리모델링하고 녹방으로 보겠는데 인사만 드리고 갑니다. 심쿵 고양이 세자매형 올바른 방향에 매일 한 걸음 밉습니다. 잘 됐어. 왜냐면 2% 우리가 2%고 초반에 못 막아가지고 완전 하고 막 난리 났잖아. 나는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 게 있는 거야. 우리가 다 돌려놨어 봐. 그러면은 어렵지 지금 어 이렇게 바닥에 지금 있는 것들 중에 또 살 것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가 그런 것들이 살아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쫀쫀쫀쫀 할 것 같아. 좀 조정 받아야 돼. 너무 급하게 각도가 각도가 올랐어. 미국발이긴 한데 조금 조정받다가 또 가긴 갈 것 같아. 이 각도 이런 각도 사실 잘 안 나와. 이런 각도가 흔한 각도가 아니야. 흔한 각도가 아니야. 이런 각도가 이게 지금 우한 폐렴 저 때 나올 때 각도고 보통 각도 그렇게 안 나와. 뭐 이때도 좀 그런 각도. 바이오 한번 붐 붙을 때 막 보통 이래. 그동안 너무 즐거웠어. 너무 즐거웠어. 좀 다시 일상으로 좀 돌아갔다가 다시 또 즐겁고 해야죠. 오늘 2시간 보자. 오늘 뭔 얘기 났나? 한샘이 오늘 실적 내가 그때 한번 또 얘기했을 거야. 한샘 실적은 괜찮다고. 그리고 바닥에서 했었었는데 이제 내가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했는데 여기 우리 그 연구원님들 백재승 연구원님하고 저기 방광선 연구원님이 뭐라고 하냐면 리하우스 경쟁력으로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은 이게 보면 여기가 PE단에서 좀 비싸잖아. 근데 EP 알지? 이거가 정당화되는 건 EPS 성장 곡선이 EPS 성장 곡선이 그걸 만드는데 이게 그래도 좀 밸류에이션은 높지만 경쟁력이 있어서 집을 다시 하는 거에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괜찮을 것 같다. 근데 1분기가 잘 나왔어. 4분기부터 나와서 1분기가 잘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EPS 상승 곡선이 있다. 내가 근데 한 삶에 대한 불만은 그거야. 이게 밸류에이션 좀 높다는 거. 그래서 나는 그냥 뭐 조금이야. 근데 오늘 그 저기 뭐냐 이 나는 딴 거보다도 지금 건자재 다른 것들 건자재에 비해서는 얘가 이제 평균 퍼보다 얘가 이제 항상 좀 이렇게 막 높아하면서 이제 이 적자 시기는 이거는 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직시공 패키지 건수가 이런 식으로 올라왔네 지금 1분기에. 직시공 패키지 이거는 내가 이 그래프가 중요한 게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 사람들이 새로운 집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리하우스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풀리면은 요거는 또 재건축 건축 라인으로 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 원한다. 지금 깨끗한 집을 막 하고 그 소비를 원한다는 거 터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막 한샘 같은 경우도 아마 덜 빠질 거야. 지금 이게 좀 트렌드에 맞거든. 트렌드에 맞는. 사람 얘기야 봐. 오늘 같은 안 빠지잖아. 그러면 이거하고 이제
이제 연결돼서 인간의 심리가 발생되고 앞으로 할 것도 봐봐. 안 빠지잖아 지금 이것도 오늘 거의 뭐 본전이네. 건자재 이것도 다른 거 아까 또 건사 항공도 뭐 거의 뭐 본전이네. 어제 오른 거 이 변동폭만 오늘 아침에는 또 올랐었네. 아침에는 어 시주가는 해가지고 4%가 올랐는데 오늘 시가는 플러스 오늘 종가는 3% 플러스까지 잠깐 났었네. 근데 지금 장이 이제 좀 흔들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거 하는 거지. 분식으로 보면은 지금 점점 팔고 있네. 외인이 까고 외인이 선물 포지션 돌리면서 까는데 개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돈 잡아놓잖아. 그래서 싼 것들을 지금은 슬로우하게 조금 해놨다가 깠잖아 그동안. 열심히 깠잖아. 깠다가 아니 저때보다 현금이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늘린 게 아니라 올라서 깐 거야. 그래서 살 게 없어서 좀 찾는 와중이었어. 내려갈 때 사면 되고 사다가 더 빠진다? 그러면 이래서 사면 된다. 근데 막 급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실적이 1분기 이제 나오고 너무 좋고 2분기까지 너무 좋은 게 이제 나오는 거다. 그러면 급하게 할 수 있는데 이미 아이디어는 이제 다 공유가 됐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매매 전략대로 움직이면은 되지 않겠어요? 응? 원테이블형 바디 리모델링하고 녹방으로 보겠습니다. 인사만 드리고 갑니다. 심구형이 세자면 올바른 방향 매일 한 걸음 믿습니다. 김재관님, 형 오늘 시초가에 30% 이상 정리했어. 잘한 일이겠지? 포트? 30% 이상. 우리 몰라. 그거 뭐 잘한 걸 수도 있고. 근데 나는 그렇게 급격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오늘 한 1% 깠나? 근데 이제 저 전업들 중에 잘한 사람들은 이런 날 시초가에 1000빵 때려. 좀 잘하는 사람들, 좀 감이 빠른 사람들은 선빵에 까. 근데 우리는 지수로 하는 게 아니잖아. 종목으로 형이 뭘 했는지가 사실 거기서 핵심이지. WM요. WB, WS 우강 이상 시간의 힘. 이런 지혜를 즐겁고 쉽고 편하게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는 형이 짱이야. 이거 진짜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 아, 나 그러고 막 메일로 카카오톡 뭐 방으로 나하고 1:1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저기 좀 정말 좀 의심이 가서 맞냐고 나한테 메일이 온 거야.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 내가 막 좀 노인된 것 같아. 당연히 아니지. 저는요, 공식 카페하고 유튜브 말고는 없어요. 지인들하고 하는 그거 말고는 없어. 당연히 아니지. 그래서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다 당할 수가 있나? 자, 오르면서 어쨌든 우리가 조금씩 그런 것들을 팔 때, 아니,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왜 파나 했는데, 봐봐. 지금은 아직 조정도 안 받았기 때문에 적은데, 혹시 더 조정받으면 룸이 있잖아. 내가 뭔가 운영에 룸이 있잖아. 그래서 사실 내가 팔면서도, 아, 이거 싼데 하면서 아까운데도 파는 것들도 좀 있어. 아까운데도 좀 줄이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걸 더 쫙 먹고 가면은 수익률 더 먹어서 수익률은 더 나오지. 근데 더 안정성, 안정화에 더 나는 축을 하겠다는 거지. 마음 편하게 하려고. 사무 패밀리, 사무형 어서 오고, 오늘 3% 채방에서 본인이 매수해놓고 떨어지니 해당 연구가 나오더라도 도배를 하시던데, 이거 참으로 답답했어요. 모든 투자는 본인 몫인데, WB, WS, 호, 그럼요. 미스 가리형. 형,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그냥 그래서 누구한테 뭔가를 사라는 건 아니고, 나는 뭐, 예를 들면은, 뭐, 특정 종목 어떤 거 괜찮다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런 뭐 원자력 관련된 거가 있다. 그러면 나는 그런 걸 좋게 생각하고 나는 이미 산 경우도 있고 살 거다 뭐 이런 경우죠. 근데 보통 그걸 세일즈 하는 사람들 위에서도 더 좋아. 더 사 그러잖아. 나는 안 그러잖아. 적당히 먹었으면 파세요. 하잖아. 적당히 먹었으면 좀 줄여 나가는 게 결과론적으로 이게 조금 덜 먹어도 그쵸? 먹었으면 됐어가 되는 거야. 또 너무 근데 적극적으로 까면은 일찍 털려가지고 이번에 건설주 막 바닥에서 100% 올라오는데 그걸 못 먹게 되겠지. 그래도 그쵸? 그걸 느껴야 돼. 이거 100%짜리, 20%짜리, 10%짜리 나 5% 먹고 파는 것도 있어. 종목마다 달라. 나 그거 뭐 은행주들은 20% 딱 먹고 팔았어. 20%도 나 처음에 들어갈 때 10% 먹으려고 들어갔어. 10% 먹으려고 그랬는데 은행주도 이게 분위기가 사람들이 너 너무 좋다는 거야. 갑자기 지구를 구한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됐나 보자. 지구를 구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지구를 구하면 20%.
지구 구하면 그만 지구 구하는 값은 초래 될 거 아니야? 해가지고 아 기가 막히게 잘 팔았다. 자 미니엄 냉철님께 이 감사함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몰라서 승리 코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진짜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말이 없지만 감사드려요. 소이로소이다. 시드가 저거 간만에 인사드려 감사. 아, 형 잘 받으세요. 낙동대를 오랜만에 재테크 보면서 라이브 보면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오늘도 주옥 같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정천님 형 어제 버핏 형 동생인가 델타 쭉 떨어지기를 호다닥 주워 담았어. 회사 망하는 거야? 항상 고마워. 나는 근데 그때 사놓고 아예 그냥 꾹 그냥 들고 있어. 근데 미국 주식도 지금 건전한 조정이야. 아니, 너무 올라 진짜 말 끝도 없이 올랐어. 그냥 끝도 없이 계속 올라. 저거 어떻게 됐나? 슬라 형 어떻게 됐나? 슬라는 또 잘 버텼네. 슬라 형은 또 잘 버티고 뭐 그랬네. 보면은 미국 주식은 좀 착착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계속 올라가지고. 자 투네이션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오늘 몇 시지? 지금 오늘 21일이니까 21. 21? 12시 46분. 오윤택 형 오늘도 잼나는 방송 고맙습니다. 오직 주식. 송병우 형 오늘도 라방 감사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더욱 와닿네요.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냉맨 그린비 형 냉철님의 사자후 수업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잔잔잔. 최민수 형, 형님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형님 이야기 들으며 잔잔잔 정신으로 무장하여 한 번도 손절하지 않았네요. 이게 다 형님 덕분이네요.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자, 이거는 손절은요. 정신 무장이 아니고 손절 우선은 안 할 회사를 사는 거고 손절 안 할 회사를 샀다가도 살다 보면은 그 회사가 갑자기 안 좋아질 때가 있어. 그러면 손절을 하는 거예요. 손절 하는지 안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건데 애초에 손절 안 할 종목을 들어가면 사실 손절이 잘 안 나와. 근데 회사가 내가 생각과 다르게 무너질 때도 있어. 그럴 때는 손절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A 먹고 사는 사람이요. 형님 약속하지만 감사 표시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썸영 오늘도 방송 감사합니다. 항상 냉철한 철학 잘 배우고 있습니다. 오태심요. 공상당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보자. 아 내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오늘 찬찬이요. 투네이션 21일 1등기원 방송료 드립니다. 방으로 감사히 잘 보겠습니다. 김천두름이요. 오늘도 라방 미리 감사드립니다. 두루두루. 헬렌형 감사합니다. 헬렌형 유연경 헬렌 유연경이 냉형을 만나고 웃을 수가 있어서 냉형을 만나고 웃을 수가 있어서 아닌가? 오늘도 감사합니다. 강윤홍형 냉형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형의 넓은 시야와 안목에 항상 인생 교육 받는 기분이야. 고마워. 알리사형형 감사합니다. 강윤홍형 그리고 급하게 하나만 물어볼 게 있는데 신우인데 이번 주 실입주금 4천 땡겨서 2억 4천에 계양구 역골에 여기 들어가 실거주 가면 버텨볼 생각인데 부동산 이거는 제가 차분히 지금 바빠서 제가 평일날은 못해도 주말에 보고 한번 할게요. 한번 주세요. 주말에 다시 한번 1,000원만 내고 물어보세요. 알리사형 100일기도 3일차 내 종교는 냉천지야. 기도 제목은 중3하던 언젠간 사람 될 때 될 때 난 냉형한테 1억 헌금하자야. 오늘도 WBWS 최원영 WBWS 팀만 전달하고 왔어 형. 바빠서 다른 것도 못 챙겨줘서 미안해. 다음에 형 옷 디자인해서 보낸다고. 아 이 형이 옷 하시는 윤성인 차장님 것도 해서 우리 그거 해야겠다. 좀 해야겠다. 항상 감사합니다. 뚝배기 근성형 보일러 호우 우덜 형들 고마워. 김민우 형 오늘 같은 날도 즐거운 냉철신공 즐겁게 일하고 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호구 손대길형 오늘의 승리코드 감사합니다. 허허형 어제 군대 다시 가는 꿈꿔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거기 소대장이 형이었어. 형이랑 친해질 인생의 찬스다 싶어서 기분 너무 좋았는데 아마 내가 소대장이면 소대장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W가 그거밖에 안 되나. 매수 발사 준비! 김동선년, 오늘도 감사합니다. 김부은맹년, 라방 감사합니다. W하러 갈게요. MG형, 형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라방 감사하고 일하고 녹방 시청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감사합니다, 형님. 트루먼쇼, 형님
투데이 좀 보내는 방법 이제 알았네요. 미리 인사드릴게요.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굿나잇. 투자 쿨쿨 형, 매일 좋은 말씀으로 투자 인생도 중심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리우 형, 아, 절 받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냉매 블랙 티셔츠도 해주세요. 남자는 블랙이죠. 김지훈 호우 형, 오늘도 내일도 WB, WS 늘 감사합니다. 불로 불사하세요. 아, 절 받으세요. 근데 너무 이렇게 막 명품 명품 드립 쳐가지고 사람들 너무 기대했다가 한거 아니야? 한거 아니야? 아임 그렇어요. 마이크 좋고 이제 재채기가 안 무서워. 아, 마이크 이거 바꾸니까, 마이크 스탠드도 바꾸니까, 아, 진작에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할걸. 아, 이거 정말 내가 너무 무심했어. 이제 좀 장비 투업 좀 투입 좀 팍팍 해야지. 땡스 땡스 형, 땡쌤의 해안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송병우 형, 오늘도 라방 감사합니다. 하락장도 상승장도 행복할 수 있는 건 냉형님의 냉고리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오늘도 감사합니다. 파파야 형, 수익금 투 항상 감사합니다. 나노 나비 노미 형, 항상 감사합니다. 압구정 삼구형 형, 오늘도 희망을 주는 방송 감사합니다. 전투기부터 시작해서 호, 네, 박신동 박회장 형, 냉철님 우덜형 님 늘 감사드립니다. 구버 칠이청 잔잔잔 항상 감사합니다. 패션 유튜버 사이에서는 자바나스 브랜드 옷도 짱짱아. 자바나스? 자바나스 좀 샘플을 좀 신경 써서 알아봐야겠어. 아, 근데 내가 원래 이런 뭐야 옷 같은 거보다도 난 이게 주식쟁이니까. 엑스로드 형, 잔잔잔 사랑입니다. 이런 날에도 오른 건 조금 줄이고 조정받은 건 다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한국 주식에 한해서야. 한국 주식의 지금 전략은 내가 주말에 얘기한 대로 그 하반기에 돌아올 거가 이제 슬슬슬 조금 반영될 것들이, 하반기에 좋아질 것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제 막 좋아져서 내년까지 쭉 좋아지는 거는 그건 조금 더 강하게 홀딩하면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을 해야 돼. 하반기 지금 아예 시세를 못 받았는데 하반기에 좋아질 만한 것들. 그리고 이제 혹시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1년간은 그 모멘텀이 받는 것들이 있거든. 그리고 그 안에서 놀아야 되는가. 그 안에서 놀 때. 근데 지금 이럴 때 바이오에서 놀잖아. 바이오에서 놀면 힘들어. 바이오에서 놀면은 힘들어. 그리고 뭐 코인 이런 데서 놀잖아. 그러면 만만치 않아. 코인도 내가 아는 형 전과 매매 기술 잘 써가지고 돈 버는 형들이 있어. 있고 뭐 그 형은 본인이 그게 도박인 줄 알면서 들어가서 먹고 나와. 근데 그거를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은 낭패될 거야. 남들 거기서 한번 미뤄지면은, 아까 내가 1화트에서 그렇게 차이나. 1화트에서 그렇게 차이나. 같이 투자를 하는데도 똑같이 이렇게 투자 하는데도 1화트 차이가 그 정도 나. 근데 거기서 만약 까먹잖아? 그럼 뭔 줄 알아? 그 역주행이야, 역주행. 자전거. 나는 이제 서울에 부산 가야 되는데 자전거 돌려가지고 평양으로 막 달리는 거야. 목적지가. 평양으로 달리는 거야. 그건 역주행이고. 그거를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한국 시장은 매매가 되게 중요해. 그리고 사람들이 또 모르는 게 있는데, 진짜 아마 자산과의 전쟁에 들어와서 느꼈을 건데, 뭐냐면, 양도, 세금이 있잖아. 꽤 무시무시하다는 거. 미국 주식하면서 세금 무서운 거 이제 좀 느꼈을 거야. 세금 무섭거나 느꼈죠. 근데 한국 주식은 양도세가 없는 게, 이게 꽤 커. 엄청나, 이게. 사실 엄청난 파워야. 이게 이거 메리트 갖고 붙잡고 있는 거야, 한국 주식.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 이걸로 3천만 원 만들었어. 촉촉한 초코칩 형, 냉형 점심 맛있게 드세요. 냉형 덕분에 오후에도 W 열심히 일할 수 있어서 좋아요. JYS 형, 형 12년 찐팬이야. 요즘은 거의 교육방송이네. 오늘도 방송 고마워. 어제도 교육방송이었나? 냉면 형,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냉기도문 외우면서 버티겠습니다. 냉면. 아이, 오늘 같은 날 뭐 버틴다고 하루에 막 10%씩은 빠져야죠. 로즈 형, 오늘도 방송 감사합니다. 어제 나이키도 조정 좀 받았던데 줍줍 해야겠죠? 티셔츠 기대할게요. 그러니까 천천히 우리가 들어온 돈 갖다가 이걸 당장 먹는다는 느낌은, 미국 주식은, 나이키 같은 주식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나이키가 사실은 저렴하진 않아. 경쟁력은 확실히 있어. 이런 거는 내 노후에 나를 얘네들이 먹여 살려줄 자식 같은 마음으로 갖다가 꾸준하게 모아가는 전략을 써야 돼요.
꾸준하게. 그러다가 그 이제 디즈니나 이런 임팩트가 왔을 때는 그때는 좀 쏟아붓는 거야. 그때 조트브가 스타벅스나 이런 것들 좀 막 쏟아붓더라고. 그때는 그런 쏟아붓는 전략.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을 읽어야 거기서 아까 그 바른 방향, 바른 방향으로 1와트, 2와트, 3와트를 빨리 해서 남들보다 빨리 가는 거야. 결국은 남들하고의 그 차이 격차를 만드는 게 자본가냐, 그 노동자냐의 차이인 거야. 그 자본가의 노동자의 차이는 어렸을 땐 괜찮아. 나이 50 넘어가지고 자본가가 안 되면은 뭔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건강에도 이상이 없었던데. 운이, 그딴 얘기는 하지 마. 그건 불가능한 거야. 운은 한순간에는 운이 작용할 수가 있는데, 운이 30년 사신가 가위바위보 해서 100번 칠 수 있어? 불가능한 거야. 그건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으로 불가능한 거야. 나이가 50 넘었는데도 안 된다. 그거는 방법이 잘못, 됐던 거거든. 근데 그런 우리가 나중에 후회 안 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이제 내 또래잖아. 40대인데 우리가 그런 후회를 안 하려면은 지금 바른 방향으로 해서 그 전에는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상식이죠. 추격자 형 절 받으세요. 형 큰절 받으세요. 수익 1% 형 덕분에 공부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들어온 거 같네. 황윤민 형 냉형 항상 고마워. 비염에 방송하느라 목 아플 텐데 맞점 하시고 지하 학생분과 따뜻한 차 한 잔 마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 점심 저 식사 점심 잘 하시고 투자 하던 대로 하시고 그러면 들어가세요.